아, 봅시다. 여도 이제 집어서 키웁니다. 집는 게 뭔지 알죠? 보온이랑 턴을 집는 거. 자, 여도 봐봐. 이 신초의 색깔이 좀 노리하죠? 저건 일교차 습입니다. 일교차 습.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저건 문제가 안 돼. 저어서 이제 나가냐 못 나가냐 이게 문제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온도가 더 흔들면은 답으로 대가리가 쏙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결국 생리장애는 생리장애. 자, 알다시피 지나가는 건데, 니가 문제구나. 이거 흰가루죠, 흰가루죠. 흰가루도 알다시피, 육류에서 흰가루 있었다고 무조건 막 심해진다. 이건 솔직히 아니에요. 충분히, 아시드불 순을 치면서 개체수가 잡히고, 그리고 온도 조건, 이 온도, 습도 조건만 잡아내면 충분히,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이고, 뭣이, 나 육류에서 왔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나가는 겁니다. 요새는 안 돼요. 이게 재밌네요. 자, 살려 내세요. 자, 이해가 되죠? 지나갈 수 있는 건 지나가게 내버려 둬야 되고, 알다시피 지금은 사름이고, 이 다음 마디 나가는 거 보면서 이제, 또 방법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자, 포기간주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좀더 생각을 하시고, 아, 내가 물 줘야 되겠다 싶으면 씹는데 옆에 저만 물 주면 됩니다. 자, 쓰다. 항상 표현하는데 이거 얼룩이 아닙니다. 이거 얼룩이 아니야. 자, 보자. 아, 여기도 흰가루가 있네. 자, 지금 23도 나오고 pH가 4입니다. pH 4. 수분은 이제 23%. 이거는 이제 토양의 성질에 따라 달라요. 여기 이제 EC는 0.8. 재배로는 EC가 많은 부분을 자주 잡니다. EC가. 자, EC의 변화는 그 토양의 온도의 변화와 좀더더 많이 직결한다. 이렇게 보면 돼. 온도 변화와 이제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EC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EC가 너무 높아지면 결국은 시듭니다. 왜? 뿌리가 못 뻗어나가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런 걸 기준 잡아서 자꾸 개선점을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아, 봅시다. 모든 농가가 다 정식하진 않았어요. 자, 항상 층층이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보자. 지금 대가리 맞고 이제 곁가지가 나오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냥 곁가지지만 나중엔 저게 이제 생장점 대가리가 되는 겁니다. 자, 대가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자, 됐고. 항상 잎 색깔, 색을 볼줄 아셔야 돼요. 자,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기준을 찾아 내세요. 자, 마디가 길다 짧다는, 물론 기준이 될수 있지만, 그 가지고는 애매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잎 색깔이랑, 이제, 절간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이제 마디 생장점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이게 더 나은 겁니다. 자, 됐고. 이런 건 뭐, 아, 온도장이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걸 뭐, 조온이다, 고온이다. 너무 나누려고는 하지 말고, 그냥 온도장이다. 이런 느낌. 자, 됐고. 됐죠. 뭐, 이대로 곁가지 나오는 거 지켜보면서, 병이 있으면 일단 곁가지가 나오고 나서 약을 치는 게 맞아요. 됐고. 자, 저쪽 잔뿌리 살짝 나왔네. 뭐, 크게 문제는 안 됐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참고하세요. 기준을 만드세요. 그게 곧 자기만의 노하우가 된다. 이런 건 얼룩이 아닙니다. 얼룩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상입니다. 아, 또 보고 가요. 정식해진 지 얼마 안 됐죠. 야는 시든다. 그죠? 자는 시들고. 자, 항상 표현하지만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마디가 다섯, 일곱 마디 나갈 때까지는 살려 내세요. 안 시들게 하기, 그게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안 시들게 한단 말은 물이겠죠. 물 온도를 잘 잡아 내세요. 얘는, 일교차에서
적응이 힘들다 이렇게 보면 돼. 저 수염도 좀 말리잖아요. 자, 그렇게 수염이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이고, 오늘 시들었겠는데 오늘. 지금 1시, 지금 2시거든요 내일은 필히 폭임물 줘야 될 겁니다. 자, 폭임물도 한두 번은 맹물, 이제 두세 번 줄 때 그때 이제 정식 비료를 주면 되겠죠. 자, 하여튼 기준을 계속 만드세요. 기준은 곧 자기만의 노하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상합시다. 이 정도는 물 주면 괜찮아요. 황만 자빠지는데 확 자빠져서 입줄기가, 줄기가 상하면 이제 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상입니다.